잘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잠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최균입니다. 호선 씨. 네. 연말 연시라는 단어가 점점 가까워지고요. 10월 뭐 4.4분기가 시작된 지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맘때쯤 슬슬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단어 바로 기부가 아닐까 싶어요. 연관성이 있나요? 왜요? 연말 연시 기부. 네, 연말 연시 기부. 알을 깨고 나오는 건데. 네. 뭐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알을 깨고 나온다고 이래 누가 박학거세가 네. 나오시나. 아,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끝인가요? 아니, 알겠습니다. 사실 매순간 기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매시간 이 수시로 기부라는 것을 좀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뭐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마음과 현실은 좀 다르게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부를 못하신다는 얘기실 텐데요. 안타까움으로 마무리하기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1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1년 중 한순간 그리고 하루 한 달만이라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마음 한번 나눔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말씀 듣기만 하더라도 완전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저 역시 지금부터 당장 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세요. 어떤 기부하실 건데요? 일단 저는 뭐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네. 저만의 재능 같기? 그래서 여러분께 재미의 기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재밌게? 그렇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과연 재밌게 하실 수 있을지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재미있게 패널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 제가 재밌게 소개를 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굉장히 비주얼이 자체가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웃고 난리 났습니다. 재밌으시죠? 그렇죠? 네. 저도 작은 기부는 뭐 시간을 좀 쪼개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무료로 특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작지만 좀 네. 열심히 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알찬 재능 기부시죠? 구직자들을 저도 위해서. 저렇게 말씀을 드릴 걸 그랬어요. 너무 멋지시잖아요. 지금 하나도 웃기지 못하면서 웃길 거라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멋진 음악 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직장인 밴드 연합회의 황지윤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지윤입니다. 네. 저희도 음악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아주 많이 가지고 네. 오늘 이 시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음악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좀 하시나요? 그럼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네.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알찬 분들을 양옆에 예. 두고 뿌듯합니다. 호선 씨 기부하시죠? 그럼요. 저도 재능 알겠습니다. 기부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매너를 많이 아는 여자, CS솔루션 최정화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네. 기부 계획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막 기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오늘 최정화 대표는 제 거라고. 네, 오늘부터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함께할 패널 분들 다 모이셨는데요. 네. 오늘 또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잠매거진 빠르고 정확한 취업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투데이 뉴스 김가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41회 런던 국제기능올림픽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개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17번째 종합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기술인들의 축제 41번째 국제기능올림픽이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 런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우리나라도 치열한 국내 평가전을 통과한 43명의 선수들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네, 지금 최대한 4년 정도 준비했는데 이번에 지금 내일부터 대회인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국이 꼭 종합 우승할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벌써 16번이나 종합 우승을 했던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번에도 당연히 우승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예감이고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고 저희도 최선을